컨설팅하기 딱 좋은 날씨네. 안녕하세요. 7만평 나무농사꾼 이대표입니다. 일전에 컨설팅을 제가 도와드린다고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. 감사하게도 10팀을 다 모집하게 되었습니다. 어제는 안동과 영천에서 제가 컨설팅을 도와드렸고요. 오늘은 문경을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. 땅을 한번 제가 직접 살펴보고 어떻게 컨설팅을 도와드려야 될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시죠. 나무팡이대 이야기죠. 그러니까 시온 정도? 나무? 네, 그렇죠. 그런 게 아무래도.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고 예약하고. 그것도 2,500원 뭐 직원에 내려와 살려는데 집이 있으니까 부모님 계시고 해가 조금 늦긴 해요. 지금 거주는 서울에 하고 계신 거예요? 수원이요. 수원. 아 수원 수원. 아, 대산에 서울 거기 꽃종아리 조금 아까 살고 딱 이거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주고 열린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. 아는 분도 쪽 일에 하실 수도 있고 마침 고향에 좋은 땅이 나왔고 사장님도 나중에 뭐 언제 하면 해보실 마음이 똑같은 측면을 좀 보십니다. 여기에는 문제가 없어요. 여기는 도로가 큰 도로라서 괜찮은데 골목 그 좁은 길이 좀 걱정되네요. 여기에 지금 오톤차가 못 들어갈 것 같아요.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진입로를 봐야 돼요.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이유는 나무가 이제 처음에는 묘목이지만 큰 나무가 돼서 판매가 이루어질 때는 화물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. 이게 가능한지를 봐야 되고. 바로 앞에 보이는 요 땅인데요. 배추 농사를 지었는 땅이네요. 지금 보니까 뭐 물이 많이 차 있어요, 땅에. 근데 이거는 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배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땅인 것 같긴 합니다. 다만 제가 잠깐 갔을 때는 진흙기가 좀 많아요. 진흙이 많아서 지금 요 상태로 바로 나무를 식재하는 것보다는 퇴비랑 모래를 같이 넣어서 한번 섞어주고 땅을 만든 후에 나무 식재를 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전체적인 컨설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? 일단 순서는 저한테 컨설팅 요청을 해주시면 첫 번째로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현장을 무조건 옵니다. 제가 현장을 보지 않고 컨설팅을 도와드리는 건 말이 안 되고요. 현장을 도착해서 제가 봐야 될 것들이 조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진입로. 진입로를 봐야 됩니다. 이 땅에 들어오는 길을 확인을 하고 나중에 큰 차가 들어왔을 때도 문제가 없는지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해가 잘 드는지 일조량을 봐야 됩니다. 주변에 뭐 큰 나무들이나 건물들로 쌓여서 그늘이 지는 곳들은 아무래도 또 나무 농사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곳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. 네. 그늘이 지는 땅이라면 음지에서도 식재가 가능한 나무 위주로 식재를 하거나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고 있다면 그 나무들을 제거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.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 땅에 나무를 심지 않는 방법도 있고요. 세 번째로는 배수 및 관수, 물은 잘 빠지는지 그리고 물을 줄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 전봇대 옆에 관정이 파져 있고요. 그리고 배수는 비가 온 뒤라 이게 물이 잘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워요. 하지만 진흙기가 좀 많은 걸로 봐서는 모래를 조금 더 넣어주면 아무래도 좋을 것 같다. 물이 빠지는 길은 저쪽에 수로가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유공간이 묻어서 요 땅에서 지금 요 도로 밑에 쪽으로 가로질러서 이쪽으로 물을 빠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요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네 번째는 토질이죠.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. 현장 체크를 말씀하신 거고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? 제가 현장을 체크한 부분을 토대로 어떤 수종을 식재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전략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고객님과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. 제가 이 나무를 딱 심으세요 라고 딱 답을 정해서 드리기보다는 확인한 내용들을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이 조건에 심었을 때 가능한 수종들을 몇 가지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게끔 수종을 선택할 건데 수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좋은 묘목이 있다면 그 부분이 1번이 될 수 있어요. 1순위가 될 수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. 수목이 선정이 됐다면 거기에 맞는 간격이 나오겠죠. 그러면 밭평수 대비 간격이 나오고
몇 주가 심어질지 계산이 나옵니다. 그러면 이제 식재 비용이라든지 묘목값도 금액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 농장 대표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준비가 가능하시겠죠.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전이죠. 관리적인 측면이나 뭐 판매에 대해서는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서포트를 해드리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전체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? 어떤 수종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식재 간격도 달라지고요. 정해진 평수에서 심을 수 있는 나무 수량이 달라지잖아요. 그거에 따라 묘목 금액과 인건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드리긴 조금 어려워요. 번복하기보다는 더 진행된 단계에서 정확하게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나무 팡이대 기대가 됩니다. 또 저한테 많은 또 기대를 하고 불러주시는 우리 대표님도 계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거고요. 이 농장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변화가 되는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